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정식집 평상마루에 왔습니다. 이렇게 기와집과 마당이 있고 분위기 있게 단독으로 즐길 수 있는 방들도 있어서 상견례나 가족 모임 장소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이 넓긴 하지만 인기가 많아서 차댈 곳은 따로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분위기 좋게 평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룸도 단체로 가도 좋을 넓은 공간이었어요. 저희는 한우 불고기 정식을 시켰습니다. 들깨죽은 굉장히 고소하고요. 간장게장도 살이 굉장히 실하게 나옵니다. 그 외에 다른 정갈한 밑반찬들이 나오는데 특히나 잡채나 총각김치의 맛이 좋았고요. 연근이나 샐러드 소스도 상큼하니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는 보이는 것과 달리 좀 칼칼합니다. 그리고 고등어 생선구이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잘 구워져서 부드러우면서도 맛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나오는데요.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 비 오는 날 가서 막걸리랑 먹으면 정말 분위기 끝내줄 것 같습니다. 여기 밥은 주문과 동시에 바로 밖에서 해주시는데 정말 맛있는 밥맛집입니다. 메인 메뉴인 한우 불고기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숭늉을 후식으로 먹기 위해서 물을 부어주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간장게장 살이 정말 맛있습니다. 한우 불고기는 좀 익히고 나서 양념에 배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고요. 당면도 숨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금액이 조금 비싸서 시킬까 고민했던 후회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금액은 다른 한정식집에 비하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제가 최근에 와본 한정식집 중에서는 가격 대비 맛이 제일 좋았고 분위기도 좋은 곳이라 추천드립니다. 백숙이나 닭볶음탕도 판매 중이니까 가족들끼리 예약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